호야 간편 분갈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 호야는 원산지가 호주이고 테누이페스라고 하는 호야입니다. 제가 봄에 사다가 요 조금 큰 화분에다 옮겨 심어놨어요. 원래대로 철사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세 군데 뚫어서 이렇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밑에는 이렇게 용토를 깔고 이렇게 올려서 철사를 그대로 걸어주고 요 위에다가 이제 용토로 이제 채웠어요. 공간을 이렇게 용토로 다 채워줍니다. 일회용이라 제가 유화 물감으로 이렇게 그렸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위에다 이렇게 솔방울도 얹어놨어요. 호야 잎이 단풍이 들어서 아주 예뻐요. 솔방울에서 씨앗이 하나가 발화가 됐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꽃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새순에서 지금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꽃이 피려고 뽀글뽀글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새순이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나올 때는 새순이 초록색이다가 좀 되면 이제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이 호야가 예민한지 꽃이 나오다가 계속 말라버리더라고요. 두 번이나.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 피고 있어요. 이 초록색은 다 지금 새로 나온 새순이랍니다. 이게 지금 이제 꽃이 피려고 하는데 하얀 이렇게 호야꽃이에요. 드디어 이제 세 번째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이제 새순에서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뽀글뽀글 나옵니다. 여기는 좀 엉성하게 이렇게 여기도 이제 뽀글뽀글 나오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꽃이 피고 있어요. 세 번째. 아유. 여기도 이제 꽃이 뽀글뽀글 나옵니다. 지금. 아이고, 이렇게 꽃이 꽃망울을 이제 터뜨리고 있어요. 아, 흰색 호야꽃 너무 예쁜데요, 이거.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향수를 뿌려놓은 것 같아요. 향이 너무너무 좋고 진해요. 아주 꽃도 너무너무 예뻐요. 아유, 꽃 색상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꽃에 반하고 향기에 반하고 너무 예뻐요. 봄에 사올 때보다 새순이 나와서 새로운 꽃대도 4개나 생겼습니다. 근데 꽃송이는 좀 엉성하네요. 내년에는 이제 6송이가 다 필 수 있게 꽃이 지고 나면 이제 영양제를 팍팍 주려고요. 꽃대 하나에서 이제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먼저 3개가 이렇게 피고 저기 또 이제 4개가 피려고 하고 있어요. 이랬던 소나무가 지금은 이렇게 컸어요. 부퉁이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테누이페스 호야
내년에는 진짜 기대해 보세요. 꽃 많이 피우게 제가 잘 키워볼게요. 올해 나온 새순입니다. 얘가 다. 얘도 그렇고. 감사합니다.